보러 올게요. 믿었었어요. 근데 잠을 안 자고 약간 보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 나면 약간 이렇게 보고, 왜냐면 저도 쿠키랑 우유랑 이렇게 트리 여기에 놨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가서 쿠키를 이렇게 하고 가는 걸 봤는데, 저한테 약간 산타가 없다 이게 아니라 약간 감동, 뭔지 알죠? 우리 어린애들 현실이 중요하니까 산타는 없어요. 네, 죄송해요. 부모님이 우리 애기들을 위한 그런 노력이랄까. 크리스마스의 재미, 설렘, love everyone. Yeah. 많이 많이. 안녕하세요. Oh yeah, 우리 그대 1년 more than happiness. 네, 1년 more than happiness. 여러분, 저희 지금 어디게요? 에스파랑 레드벨벳 선배님이랑 같이 캐롤 노래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귀엽게 입었잖아요. 이것도 끼고 토끼토끼. 오늘 또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낭만주의자라 아직도 믿습니다. 산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저는 산타를 믿었어요. 유치원 때 산타를 믿고, 근데 제가 그때 그림 그리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케치북 그리고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로 그런 걸 받고 싶다 엄마 아빠한테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저를 재우고 제가 잠이 안 와서 설레가지고 안 자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마트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 선물들을 놔둬놓고 다음날에 엄마 아빠가 산타가 다녀왔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지금은 산타를 믿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산타 할아버지가 약간 사람처럼 하시고 진짜 애기들 이렇게 소원빌러 오는 그런 데 계시더라고요. 혹시 몰라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사람처럼 어딘가에 섞여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일 수도 있고, 이수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유원진 이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안녕. 저는 옛날에 산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해 주지 않고 한자책을 선물해 준 전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나서 아, 산타 할아버지는 없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장난감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자책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Beautiful Christmas라는 노래를 들으시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산타를 한 번쯤 믿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노래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가득한 노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Happy Christmas, more than anyone. Oh yeah, 우리 그대 1년 more than happiness. 저는 일찍 철이 들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 답이 쉽게 안 나오는데, 저는 아무튼 산타를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의 부모님께서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오시는 걸 봤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저 산타 어렸을 때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울지도 않고 착한 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고 충격 먹은 게 그 유치원 때 이렇게 막 산타 할아버지 오셔서 선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끈이 달려 있고 여기 겉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좀 이상하다.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동심이 파괴됐던 순간이 있었고요. 그 후에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물은 엄마 아빠가 준비해 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한테 잘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산타 할아버지는 있겠죠. 저도 그렇고요. I'm wishing you a happy Christmas more than anyone. Oh yeah, 우리들의 1년 more than happiness. 20 friends. 저는 아직 산타를 당연히 믿고요. 제 마음속에 항상 있고 제가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생일이랑 크리스마스인데요. 아마 우리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크리스마스 러버라서 전 10월 말부터 캐롤을 듣습니다. 산타를 믿습니다. 예. 산타를 믿었었죠. 믿었었죠. 머리를 이렇게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그 깍꿍 했어요. 그리고 조이 언니랑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이 정도 있어. 조이 언니는 모르시겠지만 닝닝이가 조이 언니 손톱 만졌어요. 근데 조이 언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상자 이렇게 만졌는데 제가 그 위에 나비를 쪼쪼쪼쪼쪼 이렇게 했는데
모를 것 같아요. 맞아. 지민 이거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뭔가 납작한 애들. 자, 복사하세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우상되면. 저희 위에 핫팩 따뜻한 어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안 써? 좀 샀어요. 아니 나가 차에 문이 열리는 거야. 어? 누구지? 제가 같이 탈래? 이랬어. 그래서 같이 탈래? 알죠. 아 언니 쉬세요. 둘이 우리 여기다. 서로의 위시리스트를 살짝 꼽혀보려고 하는 닉, 커닝. 근데 자기 거 보는 거 눈치 채고. 오케이. 어우 누가 잘하네. 딜와 알아채고. 어 뭐야. 하나
저희가 찍은 씬은 올해가 가기 전에 위시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였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얘가 진심으로 썼어. 무의식이 썼기 때문에 차마 공개할 수 없어. 뭐 하나만 얘기하자면 뭐 고기 먹기 이런 거. 아니 얘는 데뷔 첫 때부터 고기 진심이야. 무조건 고기야. 언니 뭐 썼는데? 나? 나 너 따라서 네 거 아까 뺏겼잖아. 그래서 나도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자기 썼거든요. 그래서 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자기 예림이도 집에서 하루 종일 자기 그랬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간. 안녕. 제일과 지재님도 붙어놓고 그 다음에 보여달라가지고 자.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멤버분들 준비되신 멤버들 들어오시면 한 번에 선별 드리고 진행할게요. 상체가 뒤로 있다가 앞으로 훅 들어오면은 느낌이 달라. 오히려 그리고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왜 여기 근데 뭐 그런 거 괜찮아요. 야 문자 하나 나와. 그리고 버튼 소리 좀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기기 한번 기울이고 어? 아무 소리가 없네. 3, 2, 1, 노크 다다다다다 빼고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할게요. 피자 뭐하나? 나 지금 뭐 하나? 딩딩동 어서 놀러봐 이제 우리 그냥 멀리 아쉬워 순간도 다 웃으면서 보네. 자, 잘못된 곡이 날라오기 시작한다. 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바로 할 수 있어? 포기하는 거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눈이 왔어요. 벌써 눈이 왔어요. 행복해야 될 것 같아. 그치?
Ready, action.